두유가 다이어트에 좋을지, 그럼 좋은 두유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누구나 갈 수 있는 편의점. 칼로리가 95칼로리. 초콜릿도 일본. 와, 성분과 맛은 비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두유를 먹는 분들 꽤 많으시죠? 두유가 다이어트에 좋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럼 좋은 두유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직접 두유를 구매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두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콩을 삶고 갈아서 물을 걸러낸 게 두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콩을 삶고 갈아서 응고시킨 거는 두부고요. 그럼 콩을 발효시킨 게 낫도입니다. 그래서 각각 콩 중에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두유를 왜 만들었냐? 맨 처음에는 우유에 좋은 칼슘이나 여러 가지 좋은 비타민 성분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유를 마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락타아제 효소가 부족하신 분들이나 뭐 유당불내증, 그리고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두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두유를 섭취하는데, 문제는 소화나 흡수를 잘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더 빨리 몸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허기가 집니다, 두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원래 콩을 먹으면은 두부나 이런 걸 그냥 드시면은 달달한가요? 달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유는 달달합니다. 그 이유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 특히 액상과당, 설탕 이런 거를 꽤 많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그런 제품들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어떤 거는 콜라보다도 칼로리가 높고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유를 고르면은 다이어트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부 아니면은 낫토를 먹는데, 그 이유는 일단 콩을 삶고 갈아서 물을 걸러낸 게 두유죠. 그 물을 걸러낸 거에서 빨리빨리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첨가물과 설탕을 넣은 게 두유인데,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 고체 형태보다 더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포만감을 덜 느끼고 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더 덜 느끼게 되는데, 이런 이제 두부나 낫토 같은 경우에는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씹는 활동을 통해서 포만감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콩을 발효시킨 낫토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했기 때문에 훨씬 성분이 좋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시 두유를 잘 섭취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좋은 두유를,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두유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탄수화물을 보시고 특히 당류 함량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당류 함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선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이 보통 두유는 4에서 1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원액 두유가 높으면 좋습니다. 원액 두유 같은 경우에도 뭐 90%인지 95인지 100인지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00칼로리 초반대의 성분을 찾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첨가물이 적은 제품, 뭐 유화제나 아니면은 보존제, 증리제, 뭐 맛을 더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보존을 좀 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덜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제품 베지밀로 알아볼게요. 베지밀 A, B, 그 다음 베지밀 무첨가가 있는데, 베지밀 A 같은 경우에는 담백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당류가 6, 단백질 6, 110칼로리의 원액 두유가 95%입니다. 베지밀 A가 당류랑 단백질이 비슷해요. 당류가 설탕이 6g이나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원액 두유는 95% 정도 들어있습니다. 베지밀 B 같은 경우에는 당류가 10, 단백질이 6입니다. 당류가 단백질보다도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가 달콤한이라는 게 붙는데, 칼로리도 120칼로리입니다. 원액 두유도 93%죠. 마지막으로 베지밀 무첨가를 보시면은 당류가 2g, 그 다음에 단백질이 9. 당류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죠. 그리고 칼로리도 100칼로리고 원액 두유가 10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유를 지속적으로 드신다고 하면은 요런 당류가 좀 낮고 단백질이 높고 칼로리도 좀 낮은, 그리고 이제 원액 두유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베지밀 무첨가 제품보다도 당류가 더 적은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당류가 높은 제품들보다 당류가 낮거나 거의 없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두유를 사러 가볼게요.
누구나 갈 수 있는 편의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의점. 자, 이렇게 두유들이 있는데, 어, 요거 식물성 단백질 115칼로리. 자, 요거 보시면은 당류가 4.8, 단백질이 9g. 단백질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115칼로리고 이제 첨가물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원액 두유가 95.9면 꽤 많이 들어있네요. 이건 그냥 검은콩 두유죠. 130칼로리, 당류가 9입니다. 단백질이 6g. 요런 제품은 되게 오, 설탕 무첨가 제품입니다. 오, 칼로리가 95칼로리, 원액 두유가 99.89. 오, 대박입니다. 당류가 1.2에 단백질이 9입니다. 와, 이거 진짜 좋네, 성분. 이런 거 보면은 봐봐요, 원재료명이 뭐 별 게 없습니다. 거의 없죠, 원재료명이. 이게 깔끔합니다. 배지밀 B. 일단은 원재료명이, 와, 뭔가 엄청 많죠? 원액두유 94%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어, 많이 들어간 거 순으로도 원재료명을 쓰기 때문에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125칼로리에 당류가 10. 와, 단백질 6.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초콜릿 두유, 이건 신기하네요. 초기가 150칼로리. 와, 와, 이거 150칼로리입니다. 150칼로리. 어, 탄수화물이 22? 탄수화물 22인데 당류가 22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백질이 4.5. 와, 이런 거 먹으면은 진짜 정말 큰일 납니다. 어, 요거 되게 성분 좋습니다, 여러분. 또 요런 거 하나만 더 봐볼까요? 자, 요 제품 볼게요. 칼로리가 130칼로리에 당류가 10. 바로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칼로리 125칼로리, 당류가 10. 네. 새 제품 구매했는데 한번 맛평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품 3개를 사왔는데, 자, 일단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성분이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95칼로리의 원액두유가 99.89입니다. 어, 되게 성분이 좋고요. 그다음 보면은 당류가 1.2, 그 다음에 단백질이 9g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개 중에 중간 정도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5칼로리에 원액두유가 95.99 있고요. 그 다음에 당류가 4.8, 단백질이 9g.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당류가 좀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첨가물도 되게 많이 써 있습니다. 125칼로리인데 원액두유가 86%대밖에 안 됩니다. 탄수화물이 17g인데 그 중에 당류가 10g입니다. 오, 그리고 단백질은 6.6. 그럼 이제 어, 요게 이제 당류가 10이나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이건 당류가 1.2밖에 안 들어있는 제품. 그 다음에 이건 그 사이 정도, 4.8인데 맛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 먼저. 성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두유입니다. 그냥 고소한 느낌이고요. 크게 맛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먹을만은 한데 맛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중간 정도 성분입니다. 자, 이거 먹어볼게요. 오, 고소한데 맛이 이것보다 확실히 좀 더 진합니다. 마지막은 당류가 10인 제품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와,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맛이 진짜 몇 배는 진합니다. 훨씬 진합니다. 자, 이거 다시 먹어볼게요. 맛이 안 느껴집니다. 오, 확실히 이게 맛이 있고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 조금 더 가미된 느낌. 이 제품 먹다가 이 제품 먹으면은 그냥 물 먹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면은 요런 제품들보다는 이 제품이 훨씬 성분이 좋고 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분도 나쁘진 않은데 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액체로 된 콩보다는 뭐 두부나 나또를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다이어트 중에 두유를 드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성분 좋은 두유를 추천드립니다.
맛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제품들이 좋기는 한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드셔보시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역시 성분과 맛은 비례합니다. 다음에도 다이어트 식품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